안녕하세요. 비욘드 오브제 박승희 팀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너무 바빴어요. 오늘은 어떤 배송 컨텐츠 우드슬랩보다도 비욘드 오브제에서 우드슬랩을 구매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욘드 오브제에서 우드슬랩을 구매해주신 분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배송 컨텐츠 외에도 우드슬랩을 구매해주신 분들 중 촬영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촬영을 안 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왜, 무엇 때문에 비욘드 오브제에서 우드슬랩을 구매를 하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지극히 비욘드 오브제 박 팀장의 뇌피셜입니다. 비욘드 오브제에서 지금까지 우드슬랩을 구매해 주신 분들 그리고 그런 자료들 다 검토를 하고 통계를 했을 때 제가 내린 답이기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욘드 오브제에서 우드슬랩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는 총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젊은 감각이 만들어낸 우드슬랩 전문점. 두 번째, 고객 맞춤 컨설팅 및 다양한 마감 방법. 세 번째, 국내 제작 및 전국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 젊은 감각으로 만들어낸 우드슬랩 전문점. 비욘드 오브제는 평균 20대에서 30대의 운영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젊은 감각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저희 비욘드 오브제는 젊은 감각으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를 하며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타 가구사랑은 달리 비욘드 오브제는 우드슬랩을 중점으로 한 가구들을 다루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젊은 감각과 우드슬랩 전문점 이 두 개가 만나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우드슬랩을 만들어드리는 기업, 그게 바로 비욘드 오브제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 맞춤 컨설팅 그리고 다양한 마감 방법이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고객 맞춤 컨설팅은 고객께서 원하시는 인테리어에 어떤 우드슬랩이 어울리는지 어떤 우드슬랩이 보기 좋은지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우드슬랩의 가격, 디자인, 규격, 사용 용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우드슬랩, 그 우드슬랩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감 방법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북미산 월넛은 그 고유 커릴 무늬와 무늬결들이 이쁘기 때문에 오일 마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수성 바니쉬 마감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카페 테이블이나 그런 공공장소에 있는 우드슬랩 같은 경우 우레탄 마감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비욘드 오브제에서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우드슬랩의 사용 용도, 그 원목의 특성에 맞는 마감 방법으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욘드 오브제는 100% 국내 제작 그리고 전국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된 원목을 국내에서 직접 건조하며 비욘드 오브제에서 검증된 마감재로 우드슬랩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우드슬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비욘드 오브제는 전국적으로 배송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지역의 경우 전문 배송기사님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저 박 팀장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지 않는 이상 제가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드슬랩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리법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지역이라고 설명을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관리법과 전반적인 우드슬랩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선택해주신 우드슬랩을 국내에서 제작하고 안전하게 배송 설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비욘드 오브제 우드슬랩을 찾아주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2020년 비욘드 오브제 슬로건은 For your special life, 당신의 특별한 삶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고객님의 특별한 삶에 특별한 우드슬랩을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캐치하여 제작해드리는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비욘드 오브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욘드 오브제 박승희 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캄포도마 선착순 이벤트 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총 3분입니다. 유튜브 아이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남님, 레드준님, 권수연님 축하드려요. 지금 호명해드린 분들은 아래 나와있는 박팀장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캄포도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려본 건 또 처음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아쉬웠던 점은 선착순 이벤트였다는 점,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많이 안 주어진 것 같은데요.
다음 이벤트에서는 꼭 추첨 이벤트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벌써 저희 준비 중이에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음번엔 좀 더 크고 알찬 내용으로 이벤트를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겠죠? 저는 지금까지 비욘드 부제 박승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이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